솔비는 얼마 전 프랑스 파리 미술 축제에 참여했다고요? 네. 아, 대단해. 네. 파리에서 하는 르블랑시라고. 아, 르블랑시. 네. 딱 하루만 해요. 1년에. 파리시에서 주최한 딱 하루 행사예요. 밤에만 하는. 거기서 이제 현지에 있는 디렉터 분이 한번 포트폴리오 내보라고.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막 빨리 준비해가지고 냈어요.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 출품한 거예요. 네, 다 이제 냈는데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선 저만 된 솔비가. 거예요. 몇 월 때 갔어요? 10월 달에 갔어요. 네. 그래서 네, 출품하고 현대미술 작가 중에서는 30명 중에 한 명으로. 아, 그래요? 아, 뮤즈네, 완전. 여기 영상 네, 있어요, 뮤즈. 네,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. 아, 네. 우리 아주 뭐 대단해. 자. 자, 지금. 아, 네, 자, 아 이런 거야. 그게 뭔가 지금. 아, 네, 저, 아 이런 제가, 거야. 제가 작업한. 그래 이거 내가 지난번에 봤던 거 아니야? 그지 이거. 네 맞아요. 그래 이거야. 지금 작업하는 과정이죠. 네 아, 맞아요. 이게잖아요. 그림 그리는 과정이에요. KBS 뮤뱅에서 이제 요거와 함께 이제 음악을 같이 한 거죠. 야 음악이 굉장히 몽환적이네. 요걸 있잖아요. 네. 요 그림은 또 잘라가지고. 네. 네 맞아요. 저렇게 된 캔버스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작품이 컨팅된 작품이. 야 그잖아요. 솔비 작품의 거의 큐레이터 네. 수준입니다. 예 그래서 네. 내가 그래서 제출했는데. K-팝이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긴 하고 근데 K-팝의 아티스트가 현대미술 작가로서 이렇게 두 가지를 융합시킨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이제 저 퍼포먼스를 하고 전시를 하고 그 솔비는 그럼 저기 외국에서 활동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? 제가 이름을 권지안으로 했거든요. 네, 영어 KWONJIAN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솔비... 그 스펠링 다 된 거야? 네. 알았어. 왜요? 오빠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.